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시사 진단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연차 투쟁을 벌였습니다. 집단 휴원도 또 그리고 보육 대란도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관심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보육료 인상과 보육교사의 처우 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봉책으로 덮어둔 이 누리과정 문제도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지요. 우리의 보육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민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이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아내에게 문자가 왔다. 일찍 와, 할 말 있어. 아니 무슨 할 말. 걱정이 먹구름처럼 밀려온다. 설마 비상금? 아니면 내 숨겨둔 과거? 아니면 누가 아픈가? 그 걱정 메리츠가 AS 해드립니다. 걱정을 혁신하다. 메리츠 화재. 따뜻해. 너만 있으면. 행복해. 너만 있으면. 겨울? 너만 있으면 돼. 윈드블루 네온. American Heritage. 마르모드. 네, JTV 시사진단 오늘은 민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이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춘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춘진입니다.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이영환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환입니다. 전북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이계순 회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순입니다. 전주 토마토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이현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정입니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순 회장님께 좀 잠깐 좀 간단한 현황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민간 어린이집에 소속돼 있는 보육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연차를 내는 방법으로 연차 투쟁을 좀 벌였다고 하는데 혹시 뭐 정확한 제가 녹화 전에 여쭤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다고는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얼마나 그 대략 얼마나 하는지 다 참여했는지 좀 그 짐작할 수는 있을까요? 네, 사실상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한민연에서 주관하는 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예. 전국적으로 전체 동참하기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예. 우리 전북에서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 그 최소한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예. 이렇게 순환적으로 연차 휴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대란을 일으키지는 않았고요. 예. 3분의 1 정도 예. 이렇게 휴가를 간 그런 시설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설마다 네.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저희들이 집계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많이 간 곳은 한 3분의 1, 전체 교사의 3분의 1 정도가 간 곳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사전에 학부모들에게 희망 보육 참여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희망 보육 참여 신청서에 의해서 꼭 어린이집에 와서 우리가 돌봄을 해야 될 아이들은 예. 당연히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보육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예. 수요 조사에 맞추어서 교사들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예. 예. 그 어린이집이 그 보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민간 어린이집도 뭐 민간 어린이집 있고 국공립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 다 통틀어서 어린이집이 전라북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라북도에 약 1,630여 개 시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예. 500여 개 시설이 됩니다. 예.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짐작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이렇게 뭐 연차 투쟁하면서 어린이집들이 나서고 있는 데는
뭔가 정부의 보육 정책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텐데요. 네. 어떤 주장들을 그 하시고 계시는지 뭐 언론에 일부 소개는 됐던데요. 네. 요약해서 좀 간략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6대 핵심 요구 사항을 내놓고 예.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누리과정을 처음에 22만 원에서 2016년도에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2016년도에는 지금까지 동결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 지원 약속을 이행을 해달라. 예. 그렇고요. 저희 현재 우리 보육의 실정이 아이들을 운영 시간이 1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2시간의 이 보육 시간을 8시간으로 좀 줄여달라. 예. 이렇게 해서 8시간을 줄여줘야 교사들이나 또 우리 교직원들이 예.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예. 그런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주장을 해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보육교사 근무 여건이나 또 처우 개선 대책을 정부에서 좀 마련을 해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좀 수립을 해줘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정부에서 내놓은 표준 보육 단가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운영이. 예, 그래서 예. 영아반 보육료를 10% 인상을 해서 예.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 보장을 해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 여섯 번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보통합의 진행 과정을 예. 상세하게 좀 공개를 해서 예. 현장의 소리를 좀 수렴을 해달라. 예. 이렇게 여섯 가지를 가지고 예. 정부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보통합이라는 것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 통합을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압축해서 표현해보면 그 보육료의 뭐라고 현실화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 부분하고 네. 또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로 환경 개선 네. 이 문제가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이현정 선생님 그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나오시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좀 실상을 좀 그 실감나게 좀 들어봤으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처우와 관련해서 뭐 그 받으시는 급여도 중요할 테고요, 일하시는 시간도 중요할 테고 등등등의. 그 여러 가지 좀 그 하실 말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희망사항 또 이런 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는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예, 예. 점심시간 차도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저희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예. 점심시간조차도 저희는 근무시간이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도 이제 급하게 밥을 먹어야 되고 예. 이제 어느 날은 그 밥을 못 먹을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예. 밥을 좀 편하게 좀 더 먹었으면 좋겠고 예. 저희가 이제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 생리휴가 같은 경우 예. 저희는 쓸 수가 없거든요. 예. 저희가 원에 출근하지 않은 우리 아이를 돌볼 아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체교사가 예. 바로 투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런 부분에 생리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점 예. 그리고 아파도 저희는 출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예. 힘들거든요. 예. 저희도 이제 아팠을 때 편히 쉬고 싶은 거 그런 예. 게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말씀은 그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네.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네. 뜻입니까? 예. 예를 들면 그 이현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저 보통 8시에 출근해가지고 예. 6시 반에서 7시 정도 퇴근을 해요. 예, 그럼 한 11시간 정도 근로하시나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이건 좀 상당히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현정 선생님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보통 얼마 정도를 이 보수로 받으시는지 그것도 공개가 될 수 있나요? 보통 기본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 이제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예. 저희는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거의 대부분 기본급을 받고 일을 하는 지금 실태예요. 예, 그게 얼마나 액수가 혹시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사람마다 좀 다릅니까?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원장님 그리고 각 원의 사정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 예. 보통 120만 원, 12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120에서 150만 원. 아, 125만 원. 125만 원. 네. 120만 원에서 125만 원 정도를 네. 받는 것이 보통이다. 네. 예, 예. 11시간 근로 보통 하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휴게 시간도 부족하고 네. 또 휴가도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네. 상황. 이런 그 어린이집 교사들의 열악한 상황이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좀 개선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어린이집의 네. 이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영환 교수님, 어디에 그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이 12시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침 7시 반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어린이집 운영 시간하고 이용 시간을 지금 혼용해서 동일한 개념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가가 이 아이들이 얼마만큼 어린이집을 그 이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12시간 운영과 12시간 이용이 지금 동일한 개념으로 그 적용을 하면서 예.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 있게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보육이 필요 이상으로 남용되는 상황을 예. 우리 어린이집에서 다 떠안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육교사한테 가 있고요. 예. 그리고 보육정책에서 굉장히 지금 보육 프레임도 바뀌어왔고 보육 예산도 뭐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보육교사 근무 환경이나 처우 개선은 지금까지 보육정책에서 완전히 소외된 정책이죠. 예. 네. 정부에서 그동안 그 했던 정책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아주 문제점이 심각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7시에서 7시 반까지 12시간 운영하는데 그 시간이 마치 그 아이를 맡겨도 되는 시간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다. 아마 그 말씀을 지금 이완 교수님께서 해주고 계실 것 같은데 더 짧게 줄여서 그 맞춤형 그 보육이라고 해서 정부가 지금 내년부터 한 7시간 안팎으로 줄이자 뭐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 학부모가 좀 부담하게 하자 비용을 네. 이런 안을 네. 좀 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안은 좀 합리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그 부모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그 보육 이용 시간을 좀 제한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육 예. 선진국이라고 하는 스웨덴에서도 예. 그거는 차등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우리나라는 거꾸로 어떤 그러한 배경 없이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다가 이제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하면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특히 이제 영아가 가정양육 받다가 어린이집으로 다 이동을 하니까 보육 예산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를 해버렸어요. 예. 이 돈을 정부와 지자체가 감당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지금 현재 그 영아 보육을 OECD에서 30% 수준으로 권고를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영아 보육이 지금 68%에 이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 영아 보육은 일가정 양립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를 하지만 또 거꾸로 아동 발달이라든지 보육교사 처우라든지 보육의 질이라든지 이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적정한 보육 이용 시간을 규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가 이제 뒤늦게 이거를 틀을 짜면서 회수하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직장 여성은 또는 맞벌이는 구직자는 12시간을 쓸 수 있지만 전업주부는 8시간을 쓰도록 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대신 보육료는 80% 지원하고 20%는 예. 다른 이제 일시보육 바우처로 지급하겠다. 이제 예.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방향에 있어서는 저는 부모의 선택권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다닐 때 영아 같은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 약 78만 원, 거의 80만 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가정에서 양육한다든지 이 8시간 보육한다든지 이러한 경우 부모님들이 양육을 할 때 그만큼의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 예. 불리하다고 예. 불리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보육 정책, 예. 아동 발달을 존중하지 않는 보육 정책, 예. 그리고 이제 표를 의식하는 보육 정책 예. 이거가 개선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 보육의 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가정에서 그
어린이들을 기르는 보육하는 경우에 뭔가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드는 이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느냐 말씀하셨고요. 조금 전에 OECD가 한 30%, 네. 우리나라가 한 68% 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금 그 어린이집에 보내는 그 비율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 퍼센트는? 네. 네. 영아 보육률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준 의원님, 세 분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나라의 이제 보육 정책이 대통령 공약에 의해서 급격히 이렇게 전 국민 보육이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에서 보육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예예.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문제. 예.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에 30만 원 지원하겠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거 지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다음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비도 뭐 30만 원 지급하겠다 했지만은 그거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신뢰를 받 고 있지 못하죠. 예. 또 재원마저도 국가가 당연히 이제 부담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나 이런 걸 모법에 맞지 않게 고쳐가면서 예. 재정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려고 하는 예. 이런 문제점들. 예. 그래서 충분한 이 소통을 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이런 다음에 꼭 필요하면 법도 개정하고 이렇게 네. 해서 보육정책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보육정책을 하기 때문에 보육은 즉 국가의 미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서툴다. 예. 여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육원에 보내고 예. 또 아이도 거기에서 즐겁게 예, 자라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 보육교사들 행복하게 근무해야 되는데 이게 예, 부모님들도 제대로 안심을 못하고 예. 아이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즐겁지 못하고 예. 또 거기에 보육교사나 또 보육원을 운영하는 분들도 행복하지 못한 예. 이런 총체적인 보육 난국을 초래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지금이라도 우선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가는 지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의 문제는 다음에 개선하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미리 꽉 짜여진 틀에다 놓고 맞춰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 우리 다 고통스러운 이러한 현실을 초래했다 이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충분히 준비 없이 이제 공약을 발표하고 나중에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이제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부실한 보육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런 예. 네, 이 무상 보육이 나오게 된 예. 연원을 보면은 예, 짧게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무상 급식이 굉장히 대두가 됐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예. 무상 보육을 내놓은 거예요. 예예. 그러니 제대로 준비가 됐을 리가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계순 회장님, 조금 전에 이제 그 여섯 가지 항목 민간 어린이집이 주장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민간 어린이집이 이제 그 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공립집과 비교했을 때 좀 차별을 받고 있는 것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보육료가 상당히 뭐 예를 들면 100원 들어가는데 실제로 받는 것은 뭐 80원밖에 못 받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민간 어린이집의 입주장을 담은 어떤 그 도표 같은 걸 준비해 보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예. 네.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저희 민간 어린이집에 지금 지급되고 있는 표준 보육 비용 단가인데요. 예. 이거는 정부에서 발표한 표준 예. 보육 비용 단가입니다. 예. 표준 보육 비용이라고 하면은 예. 1인당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한 달에 소요되는 최소
예. 금액을 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 영세 어린이의 경우 네. 한 83만 원. 경우에는 예. 한 반당 3명의 아이들을 보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로 83만 500원을 지정을 했는데도 1인당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네, 1인당 금액입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현재 무상보육이라고 이름하면서 예. 77만 8천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육료 수납 한도액으로 77만 8천 원이 묶여버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표준 보육비용 단가에서 예. 산출하고 차이가 나는 금액이 5만 2천 원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건 이제 고스란히 원에서 부족한 금액으로 예. 떠안고 가게 되는 예. 이런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뭐 1세아 같은 경우에는 만 1세는 예. 예. 한 반당 5명의 정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만 예. 2세는 7명이 반당 정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금액이 1세는 59만 8,300원인데 산정 단가보다 낮은 53만 7천 원을 수납 단가로 이렇게 한도액을 묶여놨기 때문에 예. 6만 1,300원이 1인당 부족한 금액이 되겠고요. 예. 만 2세아는 반당 정원이 7명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6만 9,400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이런 예.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족한 금액이 부족하니까요. 그 부족, 네. 부족한 금액만큼 그 어린이집 교사들의 월급을 깎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글쎄, 없는 이제 건가요? 여기에서는 꼭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건비만 깎는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예. 이 표준 보육 비용의 속에는 예. 교사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예.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양질의 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예. 급간식을 제공해야 되는 금액도 들어가 있고요. 예.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예. 그런 금액이 다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그 뭐 여러 가지 그 시설 투자나 예. 이런 예. 운영비에 필요한 것도 또 예.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력을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 다 경력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예. 국가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예. 정말 좋은 처우를 원장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국가에서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예. 저희들이 영아반 보육료를 10% 인상을 반드시 해달라 예.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안정적인 원 운영이 되었을 때만이 예.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이 예.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저희들은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 인상 정도 인상이 되면 그 표준 보육 단가에 그 도달을 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어쨌든 지금 그 부족 하게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보육의 질이 좀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교사 조금 전에 이현정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원장으로서 예. 예.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예. 생리휴가도 좀 당당하게 보내주고 싶고 예. 또 우리 선생님 조금 전에 120에서 125만 원 예. 급여를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예. 사실상 원에 따라서 많은 차이는 있습니다. 예. 뭐 150, 170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원도 있겠지만 예. 이제 우리 선생님은 평균적으로 대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정말 뭐 많은 처우를 해주고 또 좋은 보육 환경 만들어서 교사들이 점심 휴게 시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은 정말 해주고 싶어요. 예. 그러면 그 시간에 필요한 필요 인력이 예.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동시적으로 우리 교사들 점심시간을 다른 타 회사나 마찬가지로 예. 한 시간씩 주고 싶은데 우리 교사들은 그게 이제 근무의 연장 알겠습니다. 시간이다라는 예. 게 참 예. 저희로서는 예. 안타깝습니다. 예. 보육료 인상 10%와 관련돼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10% 정도 인상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 예산 올라간 거 보면 그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던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영세하는 약 한 6% 정도가 모자라죠. 94%고. 예. 그다음에 1세아는 10%가 모자라고. 예. 그다음에 2세아는 14%가 부족해요. 예. 그래서 0세아를 놓고 보면은
6%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해온 걸 보면은 하나도 안 올리는 걸로 편성을 했어요. 예, 동결. 예, 예. 그래서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최저임금도 인상하고 모든 건 다 인상되고 있죠. 예. 그런데 예, 여기에 따른 것은 이렇게 동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예. 또 복지부에서 조사한 표준 보육료에도 이렇게 못 미치기 때문에 이번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야당에서 예. 작년에도 강력히 주장해서 올린 것이 3%밖에 못 올렸어요. 예. 그래도 벼랑 끝 전술을 편 거죠. 예. 근데 교사 초 개선비는 뭐 2%밖에 아니 2만 원뿐이 못 올렸죠.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 하고 강력히 주장을 하니까 최근에 여당의 당정협의에서 3%를 올리겠다고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죠. 예. 이것은 예. 기본적으로 그런 뜻이 있으면 예산 편성을 해서 와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부족한 부분 그게 6.2%인데 영세하는 예. 이것은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예.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에서는 지금 올리는 걸로 이렇게 예산 소위와 우리 상임위에서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10%까지는 안 되는 겁니까? 6% 정도까지만 오르는 겁니까? 지금 정부가 제시한 것도 하나도 올리지 않는 걸로 했기 예, 때문에 예. 우리 목표는 10%로 예. 왜냐하면 0세야, 1세야, 2세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10%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예. 보지만은 이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올릴 수 없지만은 야당은 예산 심의 권한이 있고 예. 또 이 예산 삭감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강력하게 뭐 다른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해서라도 예. 이 부분의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예. 최대한 노력을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은 이제 하실 거로 충분히 믿고요. 다만 그 100% 장담을 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 대한민국 예. 그 정부는 예. 예산 편성을 정부가 해요. 예. 그러나 미국의 국회의회는 예, 예산이 예. 법률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예. 올리고 깎고 할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헌법 바꾸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표준 보육비에 상당히 못 미치는 보육률 네.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에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또 민간 어린이집에서 있는 교사들하고 처우가 상당히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은 보수 면에서 다르고요. 예. 왜 그러냐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예. 저희보다 액수가 훨씬 많은 상태이고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수당으로 51만 원이라는 수당을 주지만 저희들은 그런 수당을 받고 있지 않고 예. 저는 지금 영화반을 맡고 있기 때문에 17만 원만 받은 상태거든요. 벌써 이 수당에서만 봐도 51만 원과 17만 원 차이인데 그 액수만큼 영화를 맡을 경우에요? 네, 예, 예. 영화를 맡을 경우에 그렇게 차이 나고 누리를 받는다 해도 21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 벌써 수당에서 국가에서 해주는 게 벌써 다르니까 예. 저희의 질도 하는 질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로 시간은 어떻습니까? 근로 시간도 저희 근로 시간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로 시간은 비슷하고요. 네. 예. 제가 조금 보충. 예, 그러시죠. 예. 그 어린이집 보육교사 그 보수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이제 어린이집과의 그러니까 원장이죠. 근로계약에 의해서 수령하는 임금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성 경비입니다. 예. 그러면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근로계약에 의해서
그 수령하는 임금은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그 요 지급 기준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국공립은 이거를 준수를 하죠.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지원이 없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형편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국공립보다 민간이 열악하고 민간보다 가정이 더 열악해서 예. 그 보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급여성 보조금은 방금 그 우리 보육교사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아는 영아 수당이 있고 그 누리는 누리 과정 수당이 별도로 붙습니다. 예. 거기에서 일단 차액이 나고요. 예. 그 다음에 지자체의 어떤 재정 형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뭐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거가 높지만은 우리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이란 전라북도는 훨씬 못 미치겠죠. 예. 여기에서 또 차이가 나다가 보니까 예. 이 보육교사 임금이 굉장히 낮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보니까 2014년 기준으로 여성 임금 근로자 보수가 평균 203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립 유치원 교사가 207만 원이었습니다. 예. 반면에 민간 보육교사 보수가 150만 원 수준이었고요. 예. 그리고 그거보다 가정 어린이집은 더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성 근로자는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40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보육교사는 출퇴근 시간 빼고 순수하게 이렇게 그 근로 시간이 평균 9시간 반에서 10시간입니다. 예. 그러면 주당 7시간 이상 일을 하고 점심시간도 못 쉬고 휴식시간도 예. 없고 휴가도 못 가는 이 보육교사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미니멈 50만 원 미만의 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국공립 어린이집 경우에 국가에서 그 교사 그 급여의 80%를 지금 급여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민간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지요? 네,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교사 급여는 예. 그 교사의 그 호봉에 따라서 예. 8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되지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이나 여기에서는 예.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고 예. 반당 기본 보육료와 보육료만 가지고 예.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반당 정원이 영세는 3명이 차지 않을 경우에 예. 한 명이나 두 명이 있다 그러면 예.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예. 그 반을 운영해야 되는 현실이다 보니까 예. 예.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출석 일수를 가지고 예. 매월 차등적인 보육료가 지급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출석 일수에 따라서 그 선생님을 우리 아이가 안 나왔으니까 이 반에 오늘 이번 달에 3명이 정원인데 2명이니까 예. 교사 월급을 깎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급여는 지급을 하지만 예. 그 외에 부족한 것은 사실상 정말 안타깝게도 얼마 전 어떤 원장이 말씀하시기를 예. 교사 급여를 줄 수가 없어서 예. 자기 월급을 일단은 수령을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예. 수령을 한 다음에 다시 차입을 잡아서 교사 월급을 줬다. 예.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상황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속에서 예. 이렇게 열악한 이런 환경에 예. 보육료 인상은 정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걸 줄일 것이 없어요. 예. 아무것도 줄일 것이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예를 들면 영세 영아 같은 경우에 교사 한 명당 세 명의 영아를 이제 돌보도록 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 두 명이 되어도 80% 지원 그렇습니다. 받고 한 명 돼도 80% 지원 받기 때문에 두 명이 되었을 때 예. 80% 지원을 받고요. 예. 1세인 경우에는 3명만 차도 80% 지원을 받고 예. 만 2세인 경우는 4명이 되면 80% 지원이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저희 그 민간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 따라서 예. 보육료나 기본 보육료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어려움을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현 상태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그 국공립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걸 좀 국공립 체계로 민간 어린이집도 똑같이 해줄 수 없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령으로 이렇게 많이 전환을 시켜가고 예. 있죠. 근데 문제는
국가가 이게 돈을 내야 돼요. 예. 근데 그 공공영어리 집도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서 매년 이제 이 국공립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임금 상승에 따라서 이 교사 월급이 올라가죠. 예. 그런데 이건 딱 동결을 시켜놨어요. 올려주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다 어려움에 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민간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적어도 보육 교사의 급여를 한 80% 정도는 보조해주는 네. 이런 방식으로 변경이 안 되나요? 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그 두 명 있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을 어떻게 3분의 2만 선생님이 일할 수는 없죠. 선생님은 두 명이 있으나 세 명이 있으나 똑같이 근무하고 똑같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예. 또 예, 3세아도 마찬가지죠. 일곱 명이 있으나 여섯 명이 있으나 다섯 분이 있으나 예. 어린이에 따라서 근데 어린이의 숫자에 따라서 차등으로 취급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보육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예. 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예. 근본적으로 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이 그 12시간씩 지금 일하고 있는데 8시간 정도로 이제 줄이게 되면 더 많은 보육 교사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보육료 네. 인상으로 이게 그 충분히 소화가 됩니까? 지금 현재 12시간 근무 속에서 8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보육 교사들이 더 수요가 이제 늘어나야 되는 게 이제 당연시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그 4시간의 갭이 생기잖아요. 예. 그럼 이 4시간을 돌볼 수 있는 교사를 예. 교사의 급여나 예. 교사의 처우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되지 않나 예.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시간에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요구를 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게 8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딱 정해져 있죠. 예. 그래서 8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예. 1시간을 추가하면은 그게 추가 이 초과 근무수당을 줘야 되는 거죠. 예. 2시간이면 2시간 초과 근무수당 예. 주고. 예.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선생님께서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이 제23조에 따라서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이렇게 됐죠. 주 6일 예, 이상. 예. 그래서 이 보육교사 한 명이 12시간 내내 이렇게 담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에 겨워요. 그래서 예. 8시간으로 바꾸고 예. 추가되는 거에 따라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지급 기준을 바꿔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그게 조금 전에 그 제가 여쭤봤고 이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7시간 안팎의 맞춤형 보육으로 이게 전환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전업주부가 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외국의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스웨덴이 보육 선진국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 한 70-80%가 맞벌이 가정입니다. 우리나라 맞벌이 가정이 50% 미만입니다. 근데 이러한 거 배경 없이 모든 아이들을 12시간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정책이 되어 있죠. 예. 스웨덴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예산이 똑같이 지급이 되는데 유치원에서는 4시간에서 5시간이고요.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으면 그거가 몇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국가가 정확하게 산출을 해줘야 돼요. 예. 같은 돈으로 어린이집에서는 10시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는 4-5시간 운영한다. 이 기본 설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스웨덴에서 기본 국가가 지원하는 시간이 있으면 예. 그 다음 시간은 개인 부담이에요. 예. 부모님들이 보육을 더 많이 이용하면 예. 내야 되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전면 무상보육을 하면서
무제한으로 부모님들이 무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을 지금 갖게 한 거예요. 예. 이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준비 없는 어떤 무상보육 정책이었죠. 예. 그 국가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시간은 기본 이용시간과 플러스 추가 이용시간이다. 예. 기본 이용시간은 국가가 지원하는 그 이용시간이고요. 추가 이용시간은 수익 그 이용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용자가 부담을 하다 보면 맞벌이 가정이 돈이 올라가요. 예. 그때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그 지원 정책, 다음에 다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 뭐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별도의 그 설계가 필요한 거죠. 예. 심지어 이제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이 돈이 있어도 12시간 이용 못 합니다. 그러나 아동 발달이 굉장히 저해가 되는 거거든요. 예. 대신 이제 직장 때문에 맞벌이 가정 때문에 보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굉장히 질 높은 보육을 이제 지원을 해줘요. 예. 이거가 그 아동 중심 보육입니다. 예. 그래서 보육이 처음에는 그 맞벌이 가정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다면 예. 이제는 진정하게 아동의 건강한 그 발달과 아동의 행복을 위해서 이거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예. 국가가 너무나 형평 그 어린이집 위주의 지원 정책을 폈고 예. 무제한으로 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예. 이러한 그 정책이 그 부모님들한테 오해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설계가 다시 들어가야 되고 맞춤형 보육의 방향은 옳습니다. 그런데 예. 가정에서 양육한다 그래서 손해 본다는 생각은 또 안 가져야 되거든요. 예. 양육 수당을 지원을 한다든지 예. 이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어디 방문할 수 있는 예. 즐거운 놀이 공간을 마련을 해줘서 예. 어린이집을 다니든 내가 집에서 양육을 하든 반나절 보육을 이용을 하든. 국가가 지원하는 이 지원은 형평성을 예.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부모님들 목소리도 전달이 안 되고 애들 목소리는 뭐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육의 중심은 아동인데 이제 보육교사가 가장 소외되어 있고 보육교사보다 더 소외된 거는 아동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집에서 아이를 키워도 어느 정도 그 부모님들이 만족할 만한 보육료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시설에 보내면은 이 77만 8천 원을 예. 지급하지만은 가정에서 키우면은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다 시설로 보내려는 그러한 경향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국가 정책은 자꾸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마찬가지고 현금 급여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자꾸 이제 시설로 보내죠.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설계할 당시부터 이런 건 충분히 애견된 일이거든요. 예. 애견된 일을 국가가 초래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전 아이들이 다 가기 때문에 자 교사도 부족하고 모든 뭐 시설도 부족하고 이제 그런 걸 초래하는 알겠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예.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가정 양육을 좀 늘려야 된다는 데서는 우리 이계숙 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사실상 0세, 1세들은 가정 양육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예. 아동 발달이나 인성이나 예. 예. 이런 모든 거에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모든 엄마들이 지금 맡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 전업주부들 때문에 지금 맞춤형이 나오고 있는데 예. 맞벌이 가정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돌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출산 장려책으로 무상 보육을 지금 준비 없이 펼쳐놓고 예. 가정 양육 이제 와서 예. 이게 돈이 부족하니까 예.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예. 이야기가 안 되고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서 예. 가정 양육에 필요한 그 재정도 좀 마련을 하고 예. 또 더불어서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충분하게 볼 수 있도록 예.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예. 맞벌이 부모에 대한 장려책도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가정 양육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린이집이 혹시 좀 곤란을 겪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 그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원화 충족률이 부족합니다. 지금 예. 뭐 60% 70%대의 예. 어린이집에 원화 충족률을 갖고 있는데 예.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가정 양육으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예.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현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지금 그냥 텅텅 비어버린 교실, 그다음에 일자리를 다 잃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 이 보육 교직원들이랑 예. 어떻게 이것을 책임질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재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뭐 무조건 아기가 없어서 뭐 원장들이 힘들어진다 예.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예. 이 안에 어린이집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예. 이 보육 교직원, 취사부, 기사 예. 예. 그 모든 이 교직원들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예. 세우면서 같이 수반되는 정책이 펼쳐져야 예.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예. 기본적으로 뭐 취업무는 뭐 12시간 또 전업무는 7시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또 생기게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농어촌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 예.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거든요. 예.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특히 농촌 지역에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생활이 열악한 예. 사람들인데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너무나 졸속적으로 시행되는 예. 것 같습니다. 가정 양육을 좀 강화하는 것도 그 아주 다시 한번 이게 재정립해야 된다고 이영환 교수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네, 물론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을 보면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근로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을 해 주고 예.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물론 예. 그 부모하고 상호작용하는 예. 이 질이 중요하지만 예. 그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절대적인 양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러한 개념 없이 우리가 이제 정책을 펼쳤고요. 예. 그래 맞벌이 가정은 12시간 이것도 아닙니다. 예. 여기에는 아버지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참여를 하면서 가능한 한 그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 이러한 방안을 이제 굉장히 이제 촘촘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건 굉장히 이제 두부 자르듯이 딱 극단적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파생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방향은 예. 영아들은 필요한 경우는 가장 좋은 보육을 담보할 알겠습니다. 수 있어야 되고 예. 가능한 한 가정 양육으로 또 예.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예.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 중심으로 가야 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 예. 거기에 따라서 다른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예. 나서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보육의 가정도 그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야 된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토론을 좀 정리해야 될 텐데 그 8시간까지 해서 나머지 이제 초과로 맡기는 부분은 예를 들면 국가에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정책으로 한다고 치고요. 아까 그 이현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점심시간이 부족하다든지 뭐 휴가를 제대로 못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그 12시간 보육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아이들이 있으면 예. 이거는 지금 지난 28일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가지고 보조교사 대체교사를 2배 이상 확충하겠다 지금 예. 그렇게 그 발표를 하셨어요. 예. 근데 이거는 보조교사 대체교사로 해결되는 거가 아니라 예. 2교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 보육교사들이 아이들하고 질 높은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되고 예. 그리고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이라는 거는 8시간 이꼴 보육시간이 아니에요. 예. 보육을 준비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마무리해서 보육을 또 평가를 해야 되는 시간이 예.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볼 때 보육교사가 할 수 있는 보육시간은 제가 볼 때 6시간 정도면 굉장히 적당해요. 예. 그럼 준비시간과 평가시간에서 8시간을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으로 정해주고 2교대 근무를 해서 오버랩되게 해서 예. 아이들을 아주 신뢰롭게 예. 편안하게 인수인계해주고 예. 이러한 2교대 근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해서 그 보육이 장시간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진로폰 보육을 제공을 해주고 예. 그렇게 충분 그 부모님들이 여기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좀 부모님들이 같이 협조해주고 예. 이런 그 기본적인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처 못다 하신 말씀 짧게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30초 정도밖에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정 선생님께 먼저 부탁을 좀 드릴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누리과정 때문에 저희 어린이집이 많이 시끄럽고 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예. 내년에는 꼭 이 약속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누리과정을 보내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 걱정 되게 많이 했고 예. 안 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기도 했는데 예. 제 기분이 좀 좋지 않았던 건 유치원을 보낸 다른 아이는 되고 어린이집 보낸 우리 아이는 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예. 정말 기분이 많이 좋지 않았거든요. 예. 내년에는 그 약속이 우리 어린이집에도 누리과정을 예. 꼭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늘 못 다뤘던 부분을 짚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 상당히 좀 올해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잘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이계순 회장님. 네, 먼저 민간 어린이집 원장을 대표해서 이런 사태에 또 교사 연차 휴가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고 교사들이 길거리로 내몰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부모님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린이집은 교사들에게도 행복한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예. 또 우리 교사들이 행복해야 반드시 우리 교사가 맡고 있는 영유아들도 아주 행복해진다라는 모든 이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뛰놀 수 있는 이런 그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토론했던 대로 예. 적정한 예산 지원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 강조하고 싶고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현정 선생님께서 누리과정비가 지원이 안 되면 어떡하나 반드시 세워달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법적 장치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와 다른 부분은 이미 지방재정교부법으로 의무지출경비로 지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누리과정 예산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정부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지금 함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믿고 신뢰하면서 함께 가는 방향이 2016년도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신 말씀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네. 이번에는 30초씩 좀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환 교수님. 예.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보육은 지나치게 양적으로 팽창하여 왔고 그리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성장하여 왔다는 거는 예. 굉장히 큰 문제죠. 예. 이제는 이제 그 보육 틀이 좀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아동 중심 보육으로 좀 새로운 틀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근무 환경, 보육교사 양성제도 대폭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육은 이 어린이집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와 학부모와 그리고 어린이집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모님들이 보육에서 빠져왔는데 부모님들이 함께 하는 보육을 하면서 우리 그 보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유아의 행복과 건강한 발달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준재 의원님. 예.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출산 국가입니다. 예.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보육하기가 어렵다. 또 보육 일선에 있는 교사 그리고 원장님들은 운영하기가 어렵다. 다 어렵다고 예.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저출산 문제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예. 대한민국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 이제 국가가 보육에 대한 재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예. 바로 복지 문제야말로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를 예. 담보할 수 있는 영역이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진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데 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앓는 소리가 나서야 이 과연 이 국가적 과제가 극복이 되겠는가 이런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육정책 다시 바로 세우는 이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